가난한 함성이야. 반가워. 우리 니들이 어렸을 적 동네 놀이터에서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동네 형들이야. 우린 니들이 잘 자라기만을 바라면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을 부르고 있었다. 니네 비웃을 필요 없어. 니네 스마트폰 이렇게 많이 하면 얘처럼 바보 된다. 진짜야. 니네 스마트폰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 휴가 가지. 다 고속도로로 가는데 니네는 다운로드로 가. 그것도 네트워크로 걸어서 소리 바다로 가지. 거기서 유튜브를 타고 웹서핑을 하게 돼 있어. 멜론에다 이어폰을 꽂고 음악 주세요 하지만 음악이 안 나오지. 그래서 초코파이 대신 와이파이 먹는 거야. 오늘은 개그를 아는 애들이 왔어. 좋아, 대단해. 어쨌든 우리 스마트폰 너무 많이 하고 있어.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 현대인들의 몸과 건강이 너무 안 좋아. 거북목증후군이라고 들어봤나?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증상이야. 자, 어깨를 이렇게 펴봐. 그리고 가슴을 똑바로 쓰고 목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린 다음에 내가 거북목 증후군에 걸렸는지 알려주겠어. TV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따라해. 자, 왼쪽을 이렇게 보는 거야. 최대한 왼쪽으로 보는데 자, 스톱! 당신의 턱이 어깨보다 앞쪽에 나와 있으면 다 거북목 증후군이야. 턱은 어깨선 옆에 와 있어야 돼. 굉장히 무섭지? 목이 돌아갈 수도 있어. 걱정하지만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자, 모두 손을 뒤로 깍지 껴서 자, 최대한 위로 올려. 앞 어깨 근육하고 목이 연결돼 있거든. 최대한 위로 올려. 아우 시원하지? 다시 내리고. 그래. 이번엔 앞쪽으로 주먹을 딱 쥐고 최대한 가슴을 내민 상태에서 이 두 팔꿈치를 붙이는 거야. 붙여봐. 이렇게. 잘 안 붙지? 잘 안 붙어야 될 거야. 여기가 잘 붙어. 근데 이게 너무 쉽게 딱 붙는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은 가슴이 작은 거야. 어쨌든 우리가 순수한 우리의 동네 놀이를 통해서 너희들을 스마트폰에서 해방시킨다. 21세기 신문을 냈었어. 동네 놀이야. 신문아. 노래를 멋지게 부를 순서야. 자, 지금부터 너희들과 함께 추억의 나라로 떠나겠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빙하 타고 100억 년 전에서 돌아온 최고의 티라노. 그래 맞아. 아기 공룡 둘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어. 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의 간택을 기다리고 있구만. 오. 이럴 수가. 자네 아주 볼이 통통하게 생겼고. 그래 맞아. 자네가 둘리야. 이럴 수가. 자네 약간 못되게 생겼구만. 그래 맞아. 자네가 고길동이야. 오늘의 주인공은 두 명이야. 앞으로 나와 박수 한번 줘. 나에게는 둘리의 마법의 손가락이 있어. 이 마법의 손가락은 많은 사람들이 마법을 행하게 도와줄 거야. 잘 봐. 박수 쳐라. 호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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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질러라! 호이! 오! 오! 아이씨! 오! 자, 준비됐지? 자, 한 명씩 변신해보도록 하자! 자, 낙지로 변하라! 호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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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 대단해! 좋아, 고길동 네 차례야! 좋았어! 시작해보자! 쉬운 거 줄게! 오징어로 변해라! 호이! 오! 좋아! 둘이 나와! 둘레. 좋아! 간다! 문어로 변해라! 호이! 모두의 노출해! 노출 내 거야! 하지 마! 자, 뭐 해? 빨리! 자, 문어하고 오징어 빨리 해봐! 자, 시작! 돌려, 빨리 돌려! 좋아!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지상 최대 서커스! 지금부터! 뭐야, 이거? 나 이번 주에도 검색어 1등 못했어. 그런데 말이야, 왜 검색어 1등이? 딸기 찹쌀떡이야. 도대체 뭐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찹쌀떡. 내가
밀리다 밀리다 이제 찹쌀떡한테 밀려야 돼. 너희들 말이야 나를 검색해야 행운이 생겨. 나 김대범을 검색하는 거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돼요. 주변 사람 다섯 명에게 검색을 안 시키면 큰 불행이 닥칠 수 있어. 오늘부터 다섯 명한테 추천해. 너희들이 나를 검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 만들어주지. 요즘 최고의 아이돌이 누구야? 대답 한번 해봐. 누구라고 생각해? 샤이니? 어? 누구? 누구? 인피니트? 인피니트? 크레용팝? 그리고 비스트? 그리고 양용섭인가 양요섭인가 그럼 못생겼더라고. 왜 내 생각이야. 내가 더 잘생기지 않았어. 어? 아 바로 반응이 오는구만. 우리 팬들 지금 TV 보고 있나? 열받지? 나 죽여버리고 싶지? 그렇다면 일단 나를 검색해. 막 검색해. 열받는 만큼 에너지 실어서 막 검색해. 세게 이상이야. 기대하겠어. 고맙습니다. 좋아. 이제 검색해줄 때도 됐잖아. 살짝 한번 해줘. 이따가 끝나고 녹화 끝나고 나갈 때도 한번 검색해주고. 오케이 좋아. 이젠 추억의 노래를 들려줄 차례야. 오늘은 너희들과 함께 전설의 로봇 노래를 불러볼 거야. 계단을 걸어 올라가다 떨어져 죽은 로봇. 그래 맞아. 메칸더 V야. 메칸더 올라가다 떨어진 거지. 니네 아까 이거 좋아했잖아. 니네 좋아했잖아 지금. 변해 왜? 지금서부터 함께 노래를 불러보겠어. 그 전에 조종사를 뽑을 거야. 여태까지 늘 조종사를 앞줄에서 뽑아서 안 되겠어. 오늘은 내가 딱 보고 보이는 사람을 조종사로 뽑도록 하겠어. 형님. 형님. 형님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데. 형님 조종사예요. 나와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조종사는 형님. 어?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메칸더 V를 알만한 사람들이야. 오케이. 준비! 해라! 같이 해주세요. 같이 해야 돼요. 다 같이. 준비! 해라! 가자! 메칸더, 메칸더, 메칸더 V! 랄랄랄랄랄랄랄라 공격 대신! 잘한다! 메칸더, 메칸더, 잘한다. 메칸더 V! 잘한다! 랄랄랄랄랄랄랄라 메칸더!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메칸더 1! 가위바위보! 메칸더 투! 나 선배 폭행 개그맨이야. 나 검색해. 가위바위보! 메칸더 쓰리! 메칸더 쓰리! 아짜! 아짜! 아오 아짜! 지금 아들이 창피해하고 있어. 너희 아버지가 창피하면 집에 가서 나를 검색해. 알겠어. 자,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민첩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총알을 피하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해보겠습니다. 준비! 뒤로 줄 서! 자, 간다! 자, 하! 딱딱! 뿌야! 뿌! 좋아! 다음! 뿌야! 뿌! 후! 야! 앞으로! 뿌야! 퓨! 딱시! 잡았다. 이거 아는 사람만 알지. 아는 사람만. 이제. 이제, 예. 준비! 아버님 혹시 개그할 생각 없어요? 엄청 웃겨! 간다! 빨리야! 지금 이쪽 아버님 더 웃겨야 된다는 부담 가지고 있어. 지금 부담 가지고 계셔. 아버지 힘들어 지금. 자, 아버지 화이팅. 우리 아들 얼굴 빨개졌어. 간다! 빨야! 박수! 같이 하고 마무리합시다. 21세기 신문의 레사스 동네도